학력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고졸 열풍. 그 전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인 로봇 분야 산업. 21세기 로봇 산업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곳이 있다. 오늘은 전국 유일의 로봇 산업 수요 맞춤형 특수 목적고인 서울 로봇 고등학교를 소개한다. 로봇 고등학교라는 곳이네요. 처음 들어봤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아이고, 재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양상협입니다. 저거 할 줄 알았어요. 아, 이 프로그램이. 아,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방정맞은 오프닝을 했냐면요.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이 바로 서울 로봇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로봇 고등학교,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시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왔어요. 네. 어떤 곳일까요? 아, 궁금한데요. 어떤 학생 정말 학생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로봇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한국 로봇과학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국내 유일의 로봇 특성화 고등학교다. 서울 로봇고등학교는 2008년 아시아 퍼시픽 로봇 페스트 대상, 2009년 제6회 대한민국 로봇대전 대상 등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주목을 받고 있다. 아, 김 박사 잘 지내는가? 예. 열심히 하고 있어? 예,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만에 뭔가 마징가나 어떤 태권브이나 아톰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태권브이는 우리나라 거지? 예. 아무튼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로봇에서 많이 알아? 예,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박사니까 많이 알겠지. 내가 문제 하나 내겠네. 예. 만약 아톰 알지, 아톰. 예. 아톰은 이렇게 날아 아니면 이렇게 날아. 포즈를 치고 한번 이러니까 안 되는 거냐. 이러니까 잘 봐, 김 박사. 네. 오늘부터 알아두게. 아톰은 이렇게 나네. 로봇 박사네요. 정말 박사네요. 이런 좀 유능한 로봇들, 어떤 로봇을 만드는 유능한 인재들 어디 없을까? 아, 서울 로봇 고등학교 어떻습니까? 거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로봇 고등학교? 예. 거기 괜찮겠는데? 예. 그럼 지금 한번 가보지. 예, 가보시죠. 오늘의 홍보 캐릭터, 국내 최고의 로봇 박사 양상엽 박사. 아, 여기가 그 인재들이 많다는 서울 로봇 고등학교란 말이지. 여기서 뭐 소리가 나는데 여기 뭐가? 이야, 역시 서울 로봇 고등학교 대단하구나. 야, 다양한 로봇들이 있네. 실제로 이 학교에는 학생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 그중 로봇 영재반은 로봇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학생들은 로봇 제어 및 임베디드 시스템의 제작 능력을 높이고 창작 로봇 및 지방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야, 아니 학생, 아니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에요? 호야 로봇이라고요. 호야 로봇? 네, 저희끼리 시연어를 직접 배워서요. 네. 네,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달리는 것까지란 말이 아니라 아무튼 처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시연어로 만드는 거예요. 와, 춤추는 건가 봐요. 리얼하네요, 진짜. 아, 이 로봇들은 어떤 로봇이에요? 춤을 막 추는데 막 이렇게. 댄스하는 로봇이라고. 댄스하는 로봇. 시연으로 프로그래밍해서 그 서버 하나하나마다 각도를 다 지정해줘서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줘서 다 춤을 추는 로봇입니다. 아, 아니 그러면 이 동작 만들려면은 직접 막 이렇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막 그랬겠네. 됐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본인은 어때? 춤 좀 잘 추나? 아니요. 또 학생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무도회장에서 좀 몸수 날렸던 그런 거. 난 몰라, 난 몰라, 전혀 막. 미안해, 미안해. 옛날에. 정말 옛날에. 좀 창피해요. 이제 왜 요즘 아이돌 그룹을 보고 로봇이라고 하는지 알겠네. 걔네들도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 군무. 야, 거의 인간처럼 관절이 이렇게 막 움직이네. 야.
어, 저걸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와, 정말 세분화돼서 예. 정말 잘 추는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양 박사보다 잘 추는데요? 확실히 추네요. 너무 잘 봤어. 춤추는 로봇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휴, 뭐하고 노지? 어휴, 안녕하세요. 야. 이건 또 뭘까요? 아, 이것도 어떤 기계예요? 어떤? 이건 어떤 로봇이야? 레고 마인드스톰이라고 해요.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 수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공을 잡아서 여기 옮기는 과제. 공을 잡아서? 네. 마치 그 어렸을 때 했던 약간 레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레고예요. 레고 비슷해. 레고에다 이렇게 약간 공격기 같은 거 네. 달아서. 오. 서울 로봇고등학교 로봇 영재반입니다. 저희는 로봇마다 있는 각 종목의 대회에 출전해 대회에서 입상하면 취업과 대학이 가기 유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어, 이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요? 로봇 좀 다룰 줄 알겠는데? 수업 중인가요? 지능형 로봇과에서는 로봇의 기초, 기본 원리를 충실히 학습하고 지능형 무인자동차, 각종 탐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지능형 로봇의 제작 및 제어 실습을 한다. 지능형 로봇과에서는 이런 다양한 수업으로 종합적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로봇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제 3년 동안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또는 실습 시간에 이제 학습한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이제 직접 이제 산업 현장에 나가서는 이제 공업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또는 이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개발도 하고 또는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직접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부터 간단하게 배우는 로봇과에서는 네. 로봇과 항공 기술의 기본 원리는 물론 RC 항공 로봇, 무인 항공 로봇, 무인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의 제작 및 제어 실습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금 이 수업을 받고요. 그러면 무인 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군 관계 그쪽으로 가서 부사관으로 입대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군상학교 내지는 항공대학교 내지는 또 항공 관련 업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이런 데로 갈 수 있고요. 또 무인 항공기가 요새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 무인 정찰기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고요. 또 민간용으로는 교통량 측정, 지도 제작, 화재 감시, 또 밀항선 감시 이런 거에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예. 사용되네요. 또 여긴 또 뭐 하는 데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저기 강아지네? 있네요. 이야. 아. 홈 로봇과에서는 로봇의 기초, 기본 원리를 충실히 학습한다. 와. 또한 지능형 청소 로봇, 네트워크 기반 홈 로봇, 애완 로봇 등 다양한 홈 서비스 로봇의 제작 및 제어 실습을 통해 로봇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와, 너무 귀엽고 너무 신기해요. 애완동물 같아요? 네. 이야, 로봇 강아지 아니야. 역시 이 학교 수준 있어. 반갑다. 나 양 박사라고 그래. 나 로봇 박사야. 우리 집에 있는 거 비해서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긴 하네. 여보, 너 움직이기도 하니? 네. 어떻게 한번 해봐.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앉아. 말을 알아들어요? 앉아. 안 왔는데? 고집 따라 얘가 말을 안 듣는데. 고집 있는데? 고집 있어. 아, 낯선 사람 왔다고 약간 좀 그런 건가? 엎드려. 진짜 엎드렸어. 엎드렸어요. 어떻게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다른 게 어떻게 움직여? 물구나무 서기도 해요. 물구나무 서긴다고 한다고 강아지가? 네, 설마요. 신적인데?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 거 해봐. 물구나무 서. 오. 아, 저기 지금 음성 인식이 오. 되는 거죠? 네. 우와. 와, 비보이 같아요. 어, 그럼 좋다. 꼬리 흔드는 거야? 야, 우리 집에 있는 개보다 낫다.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우와. 대단합니다. 꼬리까지 이거, 움직여요. 예. 공 물어와. 공 물어와.
그건 아직. 뭐, 아, 너무 무리수네요. 하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 만들 좀 알아듣고 그러나? 네, 뭐 간단한 거는 알아듣는다. 간단한 건 알아들어? 네. 알았어, 좋아. 한번 실험 테스트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탤런트 원빈보다 잘생겼지? 아, 뭐라고 할까요? 뭐야? 도리도리? 뭐야? 정말 똑똑하네요. 아니래? 불량품이네, 불량품. 불량품이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이고, 도대체 불량품이야, 불량품. 아니래요. 야, 우리 엄마 원빈인데? 나 떨었어, 내가 원빈보다. 제 꿈은 로봇 연구원인데요. 학교에서 실습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로봇을 만들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운동장에서는 항공 로봇 시연이 한창인데 와. 학생들은 항공 로봇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비행기 구조에서 공기 역학에 이르기까지 항공 로봇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배워가고 있다. 모터의 동력으로 나는 이 항공 로봇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 것은 물론 세계 동아리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 우와! 야, 비행기 시험 진짜 하는 거야? 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나도 해보자. 근데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 재밌겠네요. 내가 왜 아무나야? 로봇 박사, 양 박사인데. 아, 좋아. 해보자. 야, 미안해, 해보자. 이야, 완전 재밌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야, 나 오랜만에 해봐서 그래. 아, 야, 잘 날러잖아, 잘 날러. 짱이신데 완전. 아, 그래. 내가 누구라고? 로봇 박사요. 로봇 박사 양 박사야, 양 박사 알았어? 네. 오, 이렇게 전경도 굉장히 좋네요. 네. 어, 떨어져요 진짜? 안 돼요. 땀과 열정이 담긴 작품을. 비싼 건데 돈 주셔야죠. 뭐라고? 비싼 건데 돈을 주셔야죠. 야. 너랑 나랑 아는 비밀로 하자. 네, 그러죠. 그래? 네. 지금 쿨한데? 네. 나중에 우리 연구소도 영입해야겠다. 네. 아, 스카우트 되겠어. 네, 아,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서울 로봇 고등학교. 정말 우리나라 과학, 로봇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특성화 고등학교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가자! 네, 내 꿈을 펼쳐라.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주인공은 바로 서울 로봇 고등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신기했는데요. 네. 직접 황선홍 교감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느라고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아침형 인간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VCR로 서울 로봇 고등학교에 대해서 만나봤는데 네. 이 학생들이 10대 고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로봇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과거에만 예. 하더라도 로봇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네.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해진 로봇이 됐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게 마련인데요. 발전 가능성이 참 무한하죠, 로봇? 예, 그렇습니다. 현재 로봇 시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 첨단 로봇 용 네, 이쪽 화면을 봐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있습니다. 예. 교감 선생님이 저기 로봇처럼 이쪽을 쳐다보시는데 카메라 봐주시고 말씀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 많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사실 불과 10년이나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세상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모두 이렇게 실현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교감 선생님 말씀처럼 자, 앞으로는 계속해서 로봇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씩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서울 로봇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과 마치 대학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이 로봇과 홈 로봇과 또 지능형 로봇과 인테리어 디자인과 항공 로봇과 다섯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교감 선생님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럼 전환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예.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예,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 우선 교육과정이 달라집니다. 네. 산업재수에 붕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요.
또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전환이 되면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또 네. 취업이라는 관문도 산학 연계를 통해서 훨씬 더 문턱이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내년부터는 로봇을 사랑하는 학생이라면 서울 로봇고등학교의 문을 조금 네. 더 많이 두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대회에서 수상을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의지 네.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예, 현재 특성화학교 학생들로서는 그래 우수한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좀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에 대한 열정이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생들이 수상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통해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지방경기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석권하였습니다. 아이고, 대단하군요. 정말 큰 대회, 국제국식한 네. 로봇대회에서는 서울 로봇고등학교가 상을 다 휩쓸다시피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네. 로봇을 만들다 보면 뭐 재료비라든지 연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왠지 대학 등록금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학생들의 부담은 없나요? 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도 수업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로 되면은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왠지 부모님들께서 보내고 싶어도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고등학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예.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면은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기숙사까지 네.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자,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요. 여학생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혹시 남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학생들 환영합니다. 그렇군요.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이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네. 매력적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꽤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예. 일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입학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전형 기준. 예, 첨단 로봇과 8개 학급 16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전형으로는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적성 검사, 출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 전형도 있네요. 네, 네 그럼... 특별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을 30% 반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출결, 그다음에 봉사 활동, 네. 면접, 심층 면접, 뭐 학업 계획서 네. 등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은 취업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실제 취업률은 어떻고 또 앞으로 희망하시는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중요하죠. 예, 2011년도 그 취업률은 약 50%대가 못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2년도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마이스터로 전환되면은 MOU 체결을 하고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 그렇군요. 네. 와, 100% 취업률은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학생들도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교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로봇들을 접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교감 선생님 혹시요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학생들에게 로봇을 선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로봇을 한번 선물 받아보고 싶으세요? 예, S라인이 좋겠습니다. 아, 로봇이 S라인. S라인. 아, 저도 뭐 상상만 해도. 그럼 태진 씨는 예. 어떤 로봇 받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운전을 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해줘서 어디로 가, 어디로
하면서 저는 이렇게 차에서 뒤에서 쉬고 편하게. 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면 운전 뭐 사고의 위험도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씨, 네. 네. 메이크업 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워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쏙 뗐다가 쏙 다시 붙일 수 있게. 화장했다가 지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럼 다른 패널분들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봇 혹시 만들어보고 싶으신지 네, 궁금한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도우미 로봇입니다. 아, 가사 도우미? 아. 요리를 만들어준다거나 예. 아니면 또 앞에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네. 예. 그런 로봇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상훈 콘서트도 짧게 좀 어떤 로봇 필요하세요? 아, 예. 저는 그 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말마다 그렇군요.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네.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데 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 언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감 선생님 앞으로 추구하는 네. 발전 방향과 함께 더불어서 학교에 대해서 희망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세요? 네. 예, 우리 학생들이 인성과 실력을 갖춘 영 로봇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우리 로봇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노동 고용을 창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서울 로봇 고등학교가 정말 세상에 많은 일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전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 꿈을 펼쳐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다 서울 로봇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직방미녀죠 정유진 캐스터가 알짜 정보들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취업정보백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매일 보는 재미, 알찬 정보를 얻는 쏠쏠함은 제가 제공하고 있는 취업정보 백서에 있습니다. 최근 IT 관련 산업이 많아지면서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IT 관련 취업준비생 양성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3D 영상 콘텐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영상산업의 차세대 기술인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요. 수료 후에는 관련된 기업으로의 취업 지원도 진행한다는데요. 교육기간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주 5일 6시간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요. 미취업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20일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610-2245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 나이텍 교육센터에서는 게임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바와 웹 프로그래밍, 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HTML5 프로그래밍까지 IT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31세 이하의 4년제 대학생 지원 가능하고요.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 마감일은 오는 7월 25일까지고요. 교육기간은 7월 30일부터 12일 21일까지 20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나이텍 교육센터 070-4616-6534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에서는 스마트 전력관리 및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 교육은 그린 IT를 위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C프로그래밍 기초에서 전자기기 제어를 위한 펌웨어 프로그래밍, 웹 및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기기 제어 기법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교육 대상은 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취득, 또 직업훈련 수강 경력자입니다. 교육기간은 2012년 11월 8일까지 주 5일 7시간씩 진행된다고 하고요. 수강료는 전액 지원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 02-2025-4179로 문의 바랍니다. 자기개발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요. 수강 통해서 스펙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정유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잔맥거진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 2부에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남들이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있는 유망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라이징 잡 시간에서는요. 요즘 인기 드라마 유령에서도 나오고 있는 직업이죠. 정보 보호와 관련된 유망 직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를 잡아라에서는요. 저 멀리 두바이 해외 취업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고정.